요거 아까 문제 다 풀어봤죠? 몇 프로 나옵니까? 요거 108만 뭘 복잡해 이렇게 이게 나왔어요? 또 다른 분은 108만 320원. 자, 어느 게 맞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보세요. 7월 말까지, 그죠? 그 납기 후는 8월 말일이죠? 한 달이니까. 요게 3%. 그죠? 3%. 그럼 이제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잖아.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8월 말에서 9월 말. 맞죠? 10월 말. 11월 말. 넘어가 버렸죠? 하루만 넘어가도 한 달을 봅니다. 알겠죠? 4개월. 4.8. 그럼 3%와 4.8%, 7.8%. 107만 8천 원이네. 응. 아, 그게 아니고, 항상 요금액에 1.2% 나가요. 1.2%씩. 취득세는 그런 게 없죠. 항상 본, 요새부터, 요. 알았죠?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3% 붙잖아. 그죠? 붙고 여기에 여기다가 또 1.2% 붙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1200 붙어요. 아, 그랬구나. 그 단순하게 하세요. 요거는 요거 3000원 붙고 요거는 1200 뭐 1200. 여기에 1.2%. 그 여기에 붙어버린 이 가산금에다 또 붙은 거잖아. 가산금. 가산금에다 가산금 또 중복돼 버리잖아. 그래서 요금액에서 항상 붙습니다. 1200원씩. 그럼 이제 계산하는 거 간단하죠. 그죠? 하나 더 해볼까요? 9월, 자 한번 해봅니다. 납기내가 9월 30일인데 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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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날까지 내야 되는데 못 냈다. 그죠? 9월 30일까지 낼 세금을 못 냈습니다. 재산세가 나왔는데, 재산세가, 알았죠? 요걸 언제 냈느냐? 납기, 요걸 언제, 요걸 1월 3일 날 납부했답니다. 재산세가 20만 원 나왔는데, 9월 30일까지 못 내고, 1월 3일 날 낸답니다. 그럼, 가산금이 몇 프로 붙을까요? 6.6%. 또 맞습니까? 7.6%. 그럼 몇 프로? 총 몇 프로? 예? 7.6%. 예? 자, 같이 해봅시다. 자, 보세요. 봅니다. 납기내가 9월 말이죠. 납기후는 10월 말 되겠지. 10월 말, 그죠? 몇 프로? 3%. 그럼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잖아. 그죠? 11월 말, 12월 말, 넘어가 버렸잖아. 3개월. 넘어갔네. 3.6% 맞죠? 그죠? 그러면은 3%와 3.6% 맞잖아. 그죠? 몇 프로? 6.6%죠. 그죠? 자, 보세요. 요걸 뭐라 부르죠? 가산금. 요거는 중가산금. 그런데 잘 들으세요. 보세요. 요 중가산금은 요금액이 30만 원 넘을 때만 여기 붙습니다. 알겠죠? 여기 30만 안 되잖아. 여기 안 붙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가산금, 요거는 3% 알았고, 그죠?
중가상금이라는 거는 가상금 다음은 1.2%가 붙는데 최대 몇 개월 동안? 60개월 동안. 알았죠? 이거는 국세는 100만 원 이상일 때 지방세인 경우는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붙는다.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붙는다. 알았죠? 30만 원 이상. 적용한다. 응? 예. 그러니까 재산세는 지방세잖아. 30만 원 넘어야 요게 벗습니다. 알겠죠? 이게 30만 안 되면 이게 안 벗습니다. 안 붙고 요것만 붙고 독촉점만 자꾸 날라옵니다. 빨리 내세요. 안 내면 압류하겠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요거는 중과상금은 다시 얼마일 때 30만 이상일 때 그럼 우리가 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잖아. 그죠? 요거 두 개는 국세라고 그랬잖아. 요거하고 요거는 세무서에서 징수합니다. 알겠죠?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취득세와 등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 알았죠? 간단하게 요렇게 요렇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지방세. 양도세와 종부세는 국세. 알았죠? 국세라면은 요거 얼마 이상일 때? 100만 원 이상일 때 붙는다. 알았죠? 100만 원 이상. 자, 요걸 가상금이랍니다. 이제 이해하죠? 그죠? 하겠죠? 끝났습니다. 가상금. 자, 끝내고 나면 이제, 자, 요것까지 하면 이제 우리 다 끝났잖아. 그죠? 자, 재산세. 과세 대상 알아봤고, 납세 의무자 알아봤다. 그죠? 과세 표준 알아봤고, 세율, 세율이 오니까 표준 세율, 중과세나 이런 거, 그죠? 과세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요거는 세금 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느냐? 요래 낸다. 그죠? 7월달과 9월달. 알겠죠? 그죠? 요래 내고 나면 끝났잖아. 끝났습니다. 세금 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할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내는 세금 있죠? 그죠? 이 재산세가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 넘는다. 천만 원 초과하면은 이거는 현금이 아니고 부동산으로 세금 낼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물납이라 이랍니다. 물납. 요거는 부동산으로 세금 낼 수 있다. 알겠죠? 다시 낼 세금이 천만 원 넘으면은 부동산으로 낼 수 있는 그걸 뭐라 한다? 물납이라 이랍니다. 알았죠? 납부할 세금이 500만 원을 넘으면은 500만 원 넘으면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다. 분납. 나누어 내는 거. 분납. 알았죠? 요거 물납하는 거는 뭘 할 수 있느냐?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 요거는 부동산으로 세금 낼 수 있다. 세금. 알겠죠? 세금. 분납은 요거는 두 달간 분납할 수 있다. 두 달 동안. 알겠죠? 예. 그 물납 기준은 얼마? 천만 원. 분납은 얼마? 500만 원. 알았죠? 분납할 수 있는 건 500만 원 종합 분납할 수 있다. 기간은 얼마 동안? 두 달 동안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이 금액이 그죠? 천만 원 이하면은 500만 원 초과액을 분납할 수가 있고 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최대 50% 이하만 분납할 수 있다. 다시 세금이 천만 원 이하면은 500만 원 초과액을 분납할 수가 있고 천만 원이 넘으면은 최대 50%까지만 분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납부할 세금이 800만 원이다. 1000만 원 안 되죠? 그럼 500만 원 초과액을 분납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때는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300만 원만 할 수 있다. 300만 원. 분납할 수 있는 게, 요거는 300만 원만 분납할 수 있다. 두 달 동안. 그럼 500만 원은 요거는 납기 내에 내야 되고,
납기는 내야 되고, 요거는 두 달 동안, 두 달 연장해서 3회만 낼 수 있다, 이거. 알겠죠? 분납. 만약에 납부할 세금이 1,400만 원이다. 1,000만 원 넘었죠? 1,000만 원 넘을 때는 최대 몇 프로? 50%. 그러면은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700만 원. 그럼 요거는 700만 원은 그 납부 기간 내에 내야 되고, 나머지 700만 원은 두 달 동안에 분납할 수 있다 이겁니다. 분납. 알겠죠? 예, 다시. 우리가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이라면은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1,000만 원 초과하면 최대 몇 프로? 50%. 그래, 요거는 300만 원만 분납할 수 있고, 요거는 최대 50%니까 700만 원 분납할 수 있다. 그죠? 요거는 납기 내, 요 기간 내에 내야 되고, 요 기간 내에 내야 되고, 두 달 내에 낼 수 있는 금액은 요거다. 이거, 요거. 알았죠? 예. 그래서, 1,000만 원이 안 될 때는 500만 원 요것만 분납할 수 있고, 1,000만 원 넣으면 최대 얼마까지 50% 분납할 수 있다. 알았죠? 이해됩니까? 예, 여기까지가 분납이다. 되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뭐냐 하면은, 물납 분납 했잖아. 그죠? 이제 하나 상한제가 있다. 우리 이 세법에서는 상한제 제도가 있습니다. 상한제. 이게 무슨 소리고? 갑자기 세금 많이 넣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부담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작년에 납부한 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작년에 납부한 세금의 몇 프로? 50%를 초과할 수 없답니다. 50%가 한도다. 초과할 수 없다. 초과 못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내가 납부한 세금이 100만 원 내었습니다. 올해 갑자기 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나왔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럼 200만 원 더 낼 필요 없죠. 얼마 내면 될까요? 1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작년에 100만 원 냈으니까 올해는 얼마 내면 될까요? 150만 원만 내면 된다. 그걸 뭐라 부른다? 상한제라 이랍니다. 무슨 제? 상한제. 초과할 수 없다. 얼마까지. 알겠죠? 50% 초과할 수 없다. 작년에 내가 만약에 30만 원 냈다. 올해 최대 얼마까지? 작년에 30만 원 냈다면 45만 원. 작년에 50만 원 냈다면 올해 얼마? 75만 원 초과할 수 없다. 이 말. 75만 원까지 내면 된다. 알겠죠? 그게 상한제인데 하나만 더 보세요. 여기 알았죠? 50%. 그런데 요거는 토지 건물이고 주택은 상한제를 더 많이 정해 줍니다. 집은. 요 주택 가액이 집이죠. 그죠? 집. 요 주택의 가액이 잘 들으세요. 요 주택의 가액이 3억 이하는 작년에 냈던 세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의 가액이 3억을 초과하고 6억 이하라면은 작년에 냈던 세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 주택의 가액이 6억을 초과하면은 30%를 초과할 수 없답니다. 알겠죠? 30%. 자, 요걸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내가 X 1년도에 납부한 세금이 100만 원이다. 금년에 얼마 나왔느냐? 200만 원 나왔더라. 계산해 보니까. 알겠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2억짜리입니다. 2억짜리. 2억짜리면 작년에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5%. 그럼 요거 5% 하면 얼마죠? 105만 원만 내면 되죠. 105만 원만 내면 끝이라. 요거 낼 필요 없다. 이해됩니까? 105만 원 내면 돼요. 만약에 주택이 3억 넘고 6억은 아니야. 한 5억짜리다. 5억짜리. 5억짜리면 얼마? 10%잖아. 5억짜리면 10%면 원래 얼마 내면 될까요? 그렇지. 110만 원 내면 되지.
내 집값이 6억이 넘습니다. 넘으면 올해 얼마 내면 될까요? 그렇지. 130만 원 내면 돼. 이거 낼 필요 없다. 이거죠. 그죠? 알겠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상한제라 이랍니다. 상한제. 알았죠? 다시. 주택은 가액이 3억 이하는 몇 프로 소화할 수 없다? 5%. 6억 이하는 몇 프로? 10%. 6억 초과는 30%. 알겠죠? 예.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액이 얼마짜리냐? 6억짜리입니다. 이 사람이 2001년도 납부한 재산세가 50만 원이다. 알았죠? 근데 2002년도에 예, 산출된 재산세 계산해 보니까 124만 원 나왔더라. 그럼 1년도에 납부할 2001년도에 납부할 재산세는 얼마고 주택이가 6억짜리입니다. 6억짜리. 이 사람이 2001년도에 납부한 재산세 50만이다. 그죠? 그 다음 2002년도에 계산 산출해 보니까 124만원 나왔더라. 그럼 우리는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죠? 요걸 상한제를 적용한다면은 2001년에 납부할 재산세 얼마고 물었습니다. 얼마? 65만원. 80만원. 65만원. 55만원. 정답. 55만원이지. 55만원이 정답입니다. 6억짜리 그러잖아. 6억은 어디 들어가죠? 요거 들어가잖아. 이하는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요. 여기 10%. 알겠죠? 10% 들어가니까 50만원에 10%. 알았죠? 요게 10%면 5만원이잖아. 5만원. 5만원 다음 얼마? 55만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응? 그렇지. 2년도 그죠? 예. 납부할 재산세 55만원 맞다. 그죠? 이해되죠? 예, 이해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죠? 5 초과, 5 이상, 5 이하, 5 미만,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미 알지만은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5 초과하면 5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죠? 이건 5가 안 들어간다 하는 거 알맞아요. 5가 안 들어간다. 그죠? 이렇게. 5 이상 하면은 예, 이거 들어갑니다. 5 이상 하면 5가 들어갑니다. 알겠죠? 5가 포함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5 이하 하면은 예, 들어갑니다. 5도 포함해서 이렇게 되잖아. 5 미만 하면은 안 들어가죠, 그죠? 요, 이제 제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요거, 요, 이상과 이하 하는 거는 들어간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알겠죠? 5 이상 하면 5가 들어가고 이하도 들어갑니다. 초과 하면 안 들어가고 미만은 안 들어가고. 알았죠? 이런 걸 막 우리가, 그죠? 일일이 하나하나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런 거, 그죠? 5 이하 하면은 6억 이하 하면 여기 들어간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시험 1이 나왔으니까 6억짜리다 그랬거든. 6억짜리. 그럼 요게, 여기 안 들어가잖아. 그죠? 이게 들어가.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상한제 10%니까 55만 원이 답이다. 이렇게. 알겠죠? 예. 그럼 재산세가 마무리 됐습니다. 여기까지. 응? 이제 이 재산세 낼 때는 반드시 20% 더 냅니다. 계산은 재산세에다가 요 20% 더 여기다가 20% 플러스 하죠. 그죠? 여기다가 또 20% 더 내야 됩니다. 요걸 우리는 부가세를 하는데 요게 붙는 게 뭐냐? 지방 교육세라는 게 붙습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계산할 때 만약에 30만 원 나왔죠. 그죠? 나오면은 실제 내는 거는 20% 더 내야 되니까 36만 원 냅니다. 이걸 우리가 부가세라 이란 부가세.
모든 세금은 전 부가세가 붙습니다. 이 취득세에도 부가세가 붙고 여기에도 부가세가 붙고 다 부가세가 붙습니다. 부가세. 그래서 재산세를 계산해낼 때 그 금액에다가 20% 얹어서 내야 됩니다. 20% 얹어가지고 그게 우리 세금이고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남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요 말씀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토지 요 토지는 아까 제가 세 가지나 있다 했는데 요거는 분리과세 별도 종합 아까 잠깐 적어놨죠 그죠? 기억나죠 그죠? 요래과세합니다. 토지. 요거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예. 그냥 들으세요. 알겠죠? 우리 교재를 보실 분은 거기 책에 보면은 요 토지 부분은 어디 나오나 이러면은 예. 189쪽. 그 189쪽이 있죠. 그죠? 189쪽에 나오는 그게 이제 토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토지가 이 토지는 원래 이 종합토지세였습니다. 종합토지세. 예, 이거 있잖아. 그죠? 요게 원래는 있었는데 2004년도까지 이 세목이 있다가 2005년도 들어서 요게 없어지고 재산세에 통합되어 버렸죠. 예, 요 이제 종합토지세인데 요 토지는 이래 과세합니다. 첫째 분리과세 따로 떼서 과세한다. 분리. 별도 과세, 종합 과세다, 그죠?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집을 3주택 가지고 있다. 집 3채다, 그죠?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얼마짜리냐? 1억짜리입니다. 요거는 예를 들어서 3억짜리다. 요거는 6억짜리입니다. 주택 3채가 있는데. 그럼 이 우리가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할 때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할까요? 이걸 따로따로 계산할까요? 아니면 이 금액을 모두 더하면 얼마죠? 10억이죠. 요 10억에 요래 계산할까요? 이렇게 하는 우리 합산을 합니다. 알겠죠? 금액을 더하는 걸 뭐라 했다? 합산과세한다 이랍니다. 알았죠? 합산과세. 이걸 따로 하는 걸 분리과세를 합니다. 분리과세. 알겠죠? 분리할까요? 합산할까요? 집을 세 채가 있다. 뭐 두 채나 세 채가 있으면은 이걸 따로따로 요래 계산할까요? 금액을 합산할까요?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요거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하고 요래 합산하는 거 세금이 어느 쪽이 많이 나올까요? 예? 이게 많이 나옵니다. 왜? 금액이 크면 이게 커져버리잖아. 이게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 우리나라는 이걸 따로따로 계산할까요? 합산할까요? 맞습니다. 따로따로 합니다. 주택은 따로따로 합니다. 알았죠? 주택은 따로따로 합니다. 따로따로. 주택별로. 그래서 아, 주택은 주택별로 합니다. 알겠죠? 따로따로. 요래 하는데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세종시에 땅을 가지고 땅을 요게 1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고 요 또 3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고 그죠? 요게 6억짜리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이건 토지다 토지. 땅은 따로따로 과세할까요? 요거는 합산할까요? 토지. 토지는 이렇게 과세합니다. 알겠죠? 토지는 따로따로 안 하고 요래합니다. 합산. 알았죠? 그 토지는 합해버립니다. 알겠죠? 소유자 가지는 토지를 합산한다. 합산과세한다. 알았죠? 합산과세. 우리가 토지는 합산과세한다. 다 같이 무슨 과세? 합산과세. 이런 용어가 자주 안 쓰는 거니까 자꾸 반복 좀 하세요. 다시 무슨 과세? 합산과세.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금액을 합한다 이겁니다. 합산과세. 자, 그런데 전부 합산해 버리면은 그죠? 좀 불합리하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농지고 이거는 대지면은 농지와 대지를 세울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좀 나눠 줍니다. 요런 거를 따로 떼서 과세하는 거 우리가 떼서 과세하는 걸 분리 과세라 이랍니다. 분리. 알았죠? 분리. 분리.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은 내용은 쉽습니다. 이거 보세요.
요런 땅이 있는데, 요런 땅이 있는데, 요런 땅 중에서, 요런 땅은 따로 떼서 과세한다. 무슨 과세? 분리 과세. 분리. 따로 떼서 해주고, 요거는 합산. 알았죠? 요거는 분리해주는 합산하는데, 합산을 하되, 잘 들으세요. 합산을 하는데, 요런 땅은 요것끼리 별도로 합산하고, 나머지는 묶어서 종합 합산하겠답니다. 다시. 땅은 따로 떼서 하는 게 있다. 무슨 과세? 분리 과세. 나머지는 합산을 하되, 요런 땅은 요거끼리, 저거끼리 별도 합산. 나머지는 무슨 합산? 종합 합산. 다시. 요거 따로 떼서 과세한다. 무슨 과세? 분리 과세. 나머지는 합산을 하되, 요런 땅은 요거끼리 별도로 합산한다. 무슨 합산? 별도 합산. 나머지 묶어서 무슨 합산? 종합 합산. 그러면은, 요게 분리 과세나 별도 과세나 종합 과세는 세율이 모두 다릅니다. 세율. 세율이 다르다는 것은 세금이 다르겠죠? 그렇잖아. 세금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땅은 요거 들어가고, 어떤 땅은 요게 들어가고, 어떤 요거 들어가는지 구분해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요겁니다. 지금 할 거. 구분하는 거. 뭔 말 알겠죠? 토지는 요거 구분하는 거다. 구분하는 거. 지금 요거 한번 구분해 볼 겁니다. 알았죠? 구분해 보는데, 그냥 한번 들으세요. 오늘은. 알겠죠? 어떻게 구분하는지. 좀 메모하실 분은 연습장 가와서 뭐 연습장 하시면 되고, 없는 분은 그 교재 제일 뒷장. 제일 뒤에 보면은 예배기 한 장 있잖아요. 그죠? 제일 뒤에 보면은. 연습장 있으면 연습장 하세요. 연습장 있으면 연습장 하시고, 없으면 제일 뒷장에 보면은 예배 하나 있죠. 그죠? 그거 해도 됩니다. 처음 하니까 메모 하나 하세요. 지금은 제가 요거 할 겁니다. 알았죠? 요거 구분합니다. 무슨 과세 시작. 분리 과세, 별도 과세, 종합 과세. 조금 복잡습니다. 알겠죠? 요거 좀 복잡습니다. 복잡어도, 자, 지금부터 해볼 테니까. 자, 말 뜻은 알겠죠? 그죠? 예? 자, 이제 지금부터 할게요. 자, 보세요. 분리 과세. 요게 이제 요 구분하는 게 우리 세법 전체에서 제일 복잡하게 하는 데입니다. 요 부분이. 응? 알겠죠? 그래. 왜냐면 세계를 나누니까, 땅을 나눠보니까 좀 복잡습니다만, 오늘 잠깐 한 부분하고 갈게요. 분리과세 나왔다. 그죠? 요 여섯 칸 정도 띄우고, 그리고 별도과세, 그리고 세 칸 띄우고, 종합과세. 아, 요렇게. 예. 분리, 별도, 종합과세 구분했습니다. 알았죠? 분리과세 6칸 띄우고, 별도 3칸 띄우고, 종합 3칸 띄웁니다. 자, 그러면 분리과세 들어가는 거, 요 분리과세는 세금이 굉장히 높게 과세한다. 요거는 분리하는 목적이 뭐냐? 세금을 많이 과세하거나, 세금을 낮추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고율이 몇 프로냐? 4%짜리. 저율은 0.07과 0.2%. 별도는 0.2에서 0.4%. 종합은 0.2에서 0.5%. 여기 세율 구조다. 고율은 세금이 제일 높다, 그죠? 예, 그래, 4%짜리. 저율은 0.07, 굉장히 낮죠, 그죠? 낮습니다. 예, 그 다음 0.2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 여기 들어가는 게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죠? 고율에 들어가는 거는 사치성 재산입니다. 우리 사실 재산은 뭐라 그랬죠? 방금 했잖아. 뭐죠? 별골, 오선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여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토지입니다. 땅, 땅. 그죠? 땅인데 요런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과시한다 그랬죠. 아까 요 한다 그랬잖아. 그죠? 요거 땅은 따로 하면 안 됩니다. 따로 하면 이중 두 번 하잖아. 그 요거는 빼고 별장도 모양의 건물과 토지 있잖아. 요거 과세해 버렸습니다. 4% 빼고 선박 배. 배는 땅이 없잖아. 배. 그래 빼고 두 개 남았네. 골프장의 땅, 오락장의 땅. 요거 두 개만 4%짜리다. 알았죠? 골프장, 오락장. 거꾸로 하면 뭐죠? 오골. 응. 오골계. 오골계가 무슨 말인지 알죠? 왜? 까만 닭 있잖아, 왜? 그죠? 예? 모릅니까? 모르면 넘어갈게요. 오골계, 까만 닭. 오골계. 그걸 외울 때 그래요. 오골계. 아, 오락장과 골프장은 4%짜리다. 알았죠? 그 다음에 0.07에 들어가는 거는 농지. 요거는 농지. 농지. 요거는 공장, 땅. 요거는 상가 건물의 땅. 우리가 하는 거는 땅이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땅. 지금 하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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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토지. 알겠죠? 토지, 토지. 그래, 0.07은 뭐죠? 농지. 0.2에는 공장. 이거 우리가 생산성 용지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죠? 식량을 우리한테 조달해주고, 이거는 물건을 만들어주잖아, 그죠? 상가 건물.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세요. 우리 세법에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뭐 우리나라만 합시다. 너무 뭐 거창해 하지 말고. 건물을 우리 세법에서는 딱 세 가지로 나눠버립니다. 이렇게. 건물을, 종류를 세 가지. 종류가 많잖아. 그죠? 많은데, 우리 세법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물 종류를 세 가지만 나눠버립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주택입니다. 주택. 또 하나는 공장. 공장 알죠? 그 외에는 전부 이래 봐버려. 상가. 알겠죠? 주택, 공장, 상가. 이것도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그죠? 맞죠? 그죠? 그 모든 사무실 건물은 전부 상가 건물로 해버립니다. 그럼 여기에 땅. 여기도 땅. 여기 땅이 있잖아. 땅. 그죠? 요 땅. 요 땅은 안 한다 그랬잖아. 아까 했으니까. 요 땅은 따로 가서 안 합니다. 그죠? 공장의 땅 분리고 하세요. 저 있잖아. 분리고 하세요. 맞죠? 상가의 땅은 어디? 별도 가세요. 알겠죠? 요거는 어디 간다? 공장의 땅은 어디 있죠? 분리고 하세요. 요 땅은 어디? 별도 가세요. 이해되죠? 그죠? 요래 과세한다. 자, 다시. 그래, 결국은 오골계는 오골계 농지 공장은 분리과세인데 세율이 다르다, 그죠? 상가 건물의 땅은 전부 별도 과세입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농지뿐만 아니라 우리는 목장 임야까지 전부 이어버립니다. 전답 과수원 목장 임야까지는 0.07에 들어간다. 공장 땅은 0.2% 저율 분리과세. 상가 땅은 별도 가세다. 알았죠? 예, 일단은 여기까지 알았다. 그죠? 알았고. 자, 이제 보세요. 요거 볼게요. 그러면 종합가세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야. 저 보세요. 요 들어가는 거. 뭐 종합가세 요거만 하면 끝나잖아.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거 있죠. 이거. 농지 목장 임야가 종합가세 되는 것도 있다. 요 공장이 또 종합가세 되는 경우도 있다. 요 상가가 종합가세 되는 경우도 있다. 알았죠? 이렇게. 원래 농지는 분리과세인데 이게 분리과세도 되고 뭐 될 수 있다? 종합가세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공장은 원래 분리과세인데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종합가세 될 수 있고 상가가 별도인데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종합가세 될 수 있다. 알겠죠? 종합가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뭘 알아보면 될까요?
요거 요 구분하면 되잖아. 구분만, 그죠? 지금부터 구분하면 끝입니다. 끝. 알겠죠? 구분한다. 예. 자, 구분해 볼게 보세요. 요 농지하고 요거하고 구분할게요. 모두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개잖아.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개, 그죠? 구분합니다. 요거 한 덩어리 세 개 몽땅 할게요. 농지, 대표 농지. 요거는 0.07.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거보다는 이게 세금도 높죠? 자, 그러면은 농지를 우리는 구분하는데 보세요. 농지는 그러면은 농촌 지역에 있는 거 하고, 알았죠? 도시 지역에 있는 거 하고, 어느 쪽을 낮춰줘야 될까요? 도시 지역을 낮춰줍니까? 농촌을 낮춰줘야 되지. 요거는 농촌 지역, 요걸 낮춰줍니다. 어느 쪽이 낮죠? 여기 낮잖아. 요거는 농촌 지역에 있는 거, 요거는 도시 지역에 있는 겁니다. 구분할 때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이래 합니다. 도시 지역에 있는 거는 도시 지역 안, 농촌은 우리가 도시 지역 밖이라 이래 버립니다. 밖. 법에는 도시 지역 안과 뭐라 한다? 밖. 그러면 요게 있는 거는 안입니까? 밖입니까? 안입니까? 밖입니까? 밖. 맞죠? 농촌 지역이니까. 밖. 밖. 요거는 어디? 안. 했다, 그죠? 아. 도시 지역에 있으면은 종합. 도시 지역 밖에 있으면은 분리. 알았죠? 도시 안과 밖, 요걸 우리가 밖을 뭐라 그래?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농촌 지역. 알았죠? 법에는 농촌 요 말 안 쓰고, 안, 밖, 요를 구분합니다. 도시 지역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알겠죠? 그래. 자, 보세요. 그럼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은 종합과세잖아. 그죠? 그런데 요 도시 지역 안에 있는데 요게 그린벨트 지역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 있다. 개발 못 하고 있다. 그죠? 그런 거는 분리과세 해 주겠답니다. 알았죠? 아,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이 그죠? 개발 제한 구역 이나 녹지지역. 요걸 우리가 그냥 그린벨트를 하잖아. 그죠? 그린벨트지역. 요런 지역이 있는 거는 분리과세 해줄게.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 있으면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있으면 무슨 과세? 분리과세. 알았죠? 분리과세 한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요 농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요거는 기준 면적 내, 요거는 공익 목적, 다시 개인 소유 기준 면적 내 공익 목적의 임야는 분리과세 주겠다. 적어 드릴게요. 요 농지는 방금 뭐라 그랬죠? 개인 소유 목장은 기준 면적 내 목장은 기준 면적 내 임야는 공익목적 임야. 요런 거는 분리과세 준다. 다시. 농지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거? 개인 소유. 목장은 기준 면적 내. 임야는 공익목적. 다시.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목장은 기존 면적 내, 임야는 공익 목적. 알겠죠? 요런 것만 분리가세 주는데, 요거 반대말, 반대. 요거 반대말. 요거 반대말은 요리옵니다. 요거 반대말. 예? 뭔 말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농지, 목장, 임야, 요거 반대말 그랬습니다. 반대말. 개인 소유 아니면은 누구 소유? 개인이 반대. 자, 이렇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국가기관이 있고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죠. 과세권자고 납세의무자는 개인 아니면은 법인이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인의 반대는 뭐가 된다? 법인이다. 이래 봅니다. 알았죠? 아, 그럼 요거 누구 소유? 법인 소유. 법인 소유. 기준 면적 내에 반대는 무슨 말?
그렇지. 기준만족 초과. 초과. 알았죠? 초과. 공익 반대말은 사익.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요거는 종합과사겠다. 다시. 농지를 하더라도 법인이 가지고 있잖아. 그죠? 법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종합과사겠답니다. 목장인데 기준면적 넘는 거. 그것도 종합과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임야 같은 것도 종합과세 대상이다. 알겠죠? 예, 요래하겠답니다. 자, 요 이제 하나씩 볼게 보세요. 잠깐 보세요. 개인 소유 농지, 요거는, 요거 상대적으로 이게 세금이 높잖아. 그죠? 요게 낮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개인은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하나 일하면은 식량 조달을 목적으로 봅니다. 식량. 알겠죠, 그죠? 식량 조달 목적으로 보고, 요거는 세금 낮춰주겠는데,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법인은 돈벌이 목적이다. 주식회사가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요거는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너거는 세금 좀 많이 내라. 그 뜻입니다. 다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식량 조달 목적이니까 세금을 낮춰주겠는데,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너거는 돈벌이 목적이니까, 세금 좀 많이 내라 이 말입니다. 알았죠? 이유를 알겠죠? 그런데 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 있잖아. 그죠?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있잖아. 그죠?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는 돈벌이 목적이 아니잖아.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요거는 분리과세해줄게. 영리 법인이 아니고 무슨 법인? 비영리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는 세금 분리과세 낮춰주겠답니다. 알았죠? 자 이제 자 하나만 더 할게 보세요. 이런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비영리 법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인데 농사 짓지 아니하고 놀리고 있습니다. 농사 안 짓고 있는 땅이잖아. 농사 안 짓고 놀리고 있는 걸 낮춰줄 필요 없잖아. 그런 거는 종합과세 하겠답니다. 그걸 우리는 농사 안 짓고 휴가 갔다 휴 쉬고 있다 그죠? 휴 휴경지라 이래 부를 겁니다. 휴경지는 종합과세한다. 경작하지 아니하고 쉬고 있는 놀리는 땅 알았죠? 자 다시 개인 소유 농지는 분리과세, 법인 소유 농지는 종합과세, 비영리 법인은 분리과세, 경작하지 않는 놀리는 땅 휴경지는 종합과세. 알겠죠? 약간 복잡지만 이해는 되죠? 예. 자, 이제 넘어갈게요. 보세요. 목장입니다. 그죠? 자, 소 한 마리 키우는데 기준 면적이 얼마냐? 8제곱미터다. 이거는 산자부 장관이 고시해 놨습니다. 법으로. 알겠죠? 예. 요거는 산자부 장관이 고시해 놨습니다. 목장 가축별로. 한 마리 팔보다 약간 넘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편의상 팔로 했습니다. 소 한 마리 키우는데 그 땅 있잖아, 땅. 기본 면적이 8제곱미터인데 나는 예를 들어서 그죠? 소를 10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소를 100마리 키우고 있는데 내가 한 마리 기준은 8입니다. 그죠? 100마리 키우고 있는데 내가 가져온 땅, 이 목장의 면적이 얼마냐? 1000제곱미터랍니다. 한 마리 기준은 8이라 그랬잖아. 나는 지금 100마리 키우는데 10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 땅을 어떻게 과세할 거냐 이거죠. 그죠? 과세. 그러면은 100마리 기준은 얼마죠? 800. 요것 중에서 기준은 800이잖아. 그죠? 맞죠? 한 마리 8이니까 100마리면 800이잖아. 그죠? 요 기준 면적까지는 요거는 분리과세 해줄게. 기준 면적 넘었죠? 얼마? 200 넘었잖아. 요거 넘은 거 있잖아. 그죠? 넘은 거는 무슨 과세 한다? 종합 과세 하겠답니다. 보세요.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 기준 면적 넘은 거는 무슨 과세? 종합 과세. 그래서 천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준이 8이잖아. 그죠? 8, 800. 800은 분리과세 해주고 800이 넘는 200은 무슨 과세? 종합과세 하겠답니다. 알았죠? 이런 거는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요 말 뜻만 알면 돼. 기준면적 내다 내는 분리과세,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무슨 과세?
종합과세. 알았죠? 요거는 공익목적이라 그랬으면 공익과 사익. 요거 말 뜸만 알면 되지.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군사, 시설, 보호 목적의 임야.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이건 공익이잖아. 그죠? 개인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 이런 거는 분류과세 대상인데, 개인이 사익 목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산 있잖아. 그죠? 임야, 산. 요거는 종합과세 하겠답니다. 그런데 단, 문중이 가지고 있는 이쪽, 그죠? 문중, 선산. 요런, 종중이 가지고 있는 거, 종중이 가지고 있는 거, 요런 거는 분리과세 해줄게. 분리과세. 종중 소유는 분리과세다. 자, 세 개가 끝났습니다. 지금 모두 우리가 다섯 개를 구분해야 된다. 그죠? 농지, 목장, 임야, 공장, 상가, 다섯 개인데, 세 개 끝났습니다. 근데 두 개 남았다. 그죠? 공장과 상가. 요거 세 개는 이해되죠? 암기는 금방 안 돼도 이해는 되잖아. 그죠? 일단 이해는 해서는 되고. 아, 자. 넘어가게 보세요. 이제 두 개 남았다, 그죠? 공장 보세요, 공장, 공장. 요 공장은, 요거는 기준 면적 내, 공장도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 면적이 있는데, 요 기준 면적 내, 요것도 기준 면적 내입니다. 알았죠? 요거는 그만 기준 면적 초과분. 간단하네. 공장 건물도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 기준 면적을 초과한 거는 종합과세 하겠다. 상가도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나중에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상가도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 아, 별도과세, 초과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 알았죠? 요거 공장 기준 면적, 기준 면적 세 개 나오네. 목장 기준 면적, 공장도 기준 면적, 상가도 기준 면적인데, 요 기준 면적을 초과한 거는 전부 무슨 과세? 종합과세다. 그죠? 초과는 종합이고. 누가 알겠죠?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저 공장이, 요 공장이다. 그죠? 요게, 군업 면적이 있다. 군업 면적이 있는 거는 관계 없는데, 이 공장이 만약에 시 지역에 있습니다. 즉 세종시나 대전시내에 있으면은 요 시 지역에 있으면은 요거는 반드시 공단 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 공단 지역 안에. 우리가 공단 지역을 산업 단지라 부릅니다. 산업 단지나 공업 지역 내에 있어야 된다. 다시 공장이 시 지역에 있는 공장이라면은 위치가 공단 지역 안에 공단.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근데 이게 시지역에 있는 공장인데 이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그거는 별도과세 하겠답니다. 별도. 다시. 공장인데 이 공장이 그죠? 시지역에 있는 공장인데 이게 그죠? 이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으면은 요런 거는 별도과세 하겠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잖아. 그죠? 끝났습니다. 다시 공장은 기준면적 내인데 요게 공장이 시지역에 있는 공장. 여기 말하면 세종시나 공주시나 대전시에 있다. 그죠? 요런 시지역에 있으면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안에 이게 공단지역이 공단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요런 공단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요거는 별도과세 하겠답니다. 별도과세. 그럼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그죠? 다 끝났는데 이제 하나만 추가하면 됩니다. 뭐냐? 보세요. 추가할 거. 여기 들어가는 거. 공급용 토지가 있으면 요거는 분리과세. 여기 들어가는 거. 영업용 토지가 있으면은 요거는 별도과세. 나대지가 있으면은 요거는 종합과세한다. 예, 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 요게 구분입니다. 별도, 종합, 분리. 결국은 자, 제가 지금 칠판에 적은 게 복잡진 많은 거죠.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요거 다섯 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나누는 거잖아. 그죠? 농지, 목장, 임야, 농지, 목장, 임야, 요공장과 요공장, 요상가와 요상가. 그죠?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자, 요 농경 있자면 도시 지역 밖에서 된다. 그죠? 요 안에 있으면 종합인데, 단,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지역에 있으면 요거는 분리과세. 요 농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과세. 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 분리과세인데, 농사 안 짓고 놀리는 땅은 무슨 과세? 종합과세 한다. 그죠? 그리고 요 임야는 공익 목적, 요거는 개인이 사익 목적이다. 그죠?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종중이 가지고 있는 거는 요거는 분리과세 해주겠다. 공장인데 요거는 기준 면적 내고 초과는 종합과세고, 요 공장이 시적이 있는 공장이라면은 여기 나누어진다. 그죠? 시적이 있으면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에 있으면은 분리지만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에 있으면은 별도. 그리고 공급용 토지, 영업용 토지, 나대지. 요거 무슨 소리인지. 그죠? 공급용 토지, 요 뭔 말이고 하면은 요 공급용 토지라는 거는 집질 땅. 알겠죠? 아파트 부지 같은 거. 아파트 부지.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건설 업체가 아파트 부지용 가지고 있는 땅. 그거는 무슨 과세 준다? 분리과세 한다. 이 말. 알았죠? 그래서 공급용 토지 하면은 A를 여러분들은 딱 하나, 두 개만 기억하세요. 아파트 부지, 아, 이런 거구나. 염전, 소금, 염전 등등. 아, 이런 게 공급용 토지구나. 예. 소금 공급하는 거잖아. 그죠? 영업용 토지라 하면은, 자, 토지는 토지인데 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죠? 지금 말하면 거기에 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 자동차 운전학원의 땅. 알겠죠? 자동차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동차 운전학원의 땅, 운전시험 면허장 있잖아. 그죠?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같은 거. 요거는 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죠? 영업용 토지랍니다. 나대지는 지상건축물이 없는 거잖아. 그죠? 지상건축물이 없는 게 나대지 알고 있죠? 나대지. 야, 그러면 나대지는 빈 땅이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건물이 있다. 건물이 있는 땅, 요거는 나대지 아니죠? 그런데 요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요 건물의 가격과 토지의 가격을 비교해서 요 건물 가격하고 땅값 비교해서 요 땅값에 요 건물이 2%에 미달하면 건물이 없는 걸 봅니다. 2% 미달. 알았죠? 2%에 미달한 요 땅값에 비해서 건물 값이, 요거는 건물이 없는 걸로 보니까 뭐라 본다? 나대지로 간주한다. 그래서 요거는 2%에 미달한다. 건물의 가액이 2% 미달하거나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건물이 있죠? 허가받은 건물이 있죠? 요런 건물은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간주해버립니다. 자, 이제 끝났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 우리 여기에 시외버스 터미널 가보면은, 터미널에 가보면은 버스 승강장이 여러 있잖아. 그죠? 있고, 이거 차를 주차 많이 해놔죠. 이 땅은 무슨 땅일까요? 터미널 땅, 터미널 있잖아. 그죠? 터미널에 있는 이 땅이 많죠. 그죠? 이거 버스 승강장 있고 차 많이 대놨잖아. 이 땅이잖아. 이 땅. 이 땅은 집질 땅입니까? 영업용 땅입니까? 나대지입니까? 유명이잖아. 이 원래 터미널이 이게 대표였는데 여기 법이 바뀌면서 요래 들어갔습니다. 분리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요래 분리과세 바뀌고 요게 터미널 통해 요래 들어가, 원래는 여기 있다가 요래 들어간고 나서 시험에 세 번 나왔습니다. 터미널 토지는 별도 과세다. X. 무슨 과세? 분리과세. 알겠죠? 터미널 토지는 원래는 이게 별도 과세 하다가 법을 개정하면서 요거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딱 바꿔버렸습니다. 알겠죠? 그러고 나서 시험에 세 번 나왔죠. 터미널용 토지, 시외 버스 터미널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무슨 과세다? 분리과세다. 이렇게. 알았죠? 예, 요래서 분리과세 별도 종합과세 좀 복잡죠? 그죠? 복잡지만은 요걸 우리가 뼈대를 간추려 보면은 또 이해하기 쉽잖아. 그죠? 뼈대는 자, 다시 보세요. 딱 다섯 개밖에 없다. 그죠? 농지, 목장, 임야, 공장, 상가. 다섯 개. 그거 가지고 나눠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나눠주는 거, 나눠한 거. 알겠죠? 요거, 요게 우리 땅에 대한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 일단 우리 처음 시작이니까 함을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일단 처음 시작 이렇게 이 정리를 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내가 그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